아, 죄송합니다. 뛰어왔습니다. 예, come on, 오케이. 오케이, let's go move out. 빨리 안 돼요. 예, 뛰겠습니다. 오케이, 예, 뛰겠습니다. 네. 와, 이근현이 바로 뒤에 계세요. 바로 뒤에 차에 계시는데, 존나 떨려. 심장이 막 발랑발랑 거리네, 진짜. 나 저번에 처음에 녹화를 할 때 존나 떨렸거든? 정체성을 찾았다고? 나 개인은 아니야. 분명히 여기 딱 앉은 다음에 무슨 말 하시냐면 이 말씀 하실 거야. 락스, 이근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러실 거야. 그러면 나는 옆에서 일해야지. 아프리카, 으빠. 오, 이러면서 그냥 오늘 밤에 찢어버릴게요. 안녕하세요. 락스, 이근현입니다. 오, 막 목소리 똑같지 않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락실 이근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락실 이근대입니다. 누구세요? 아, 아닙니다. 웃기지 않습니다. 대위님 늦박이형이 이근대위님 성대모사 한다고 대위님 놀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대위님 한번 따라해봐도 될까요? 해봐요. 안녕하세요, 락실 이근대입니다. 이리 와요. 똑같지 않나요? 네, 웃겨요. 똑같지 않나요, 대현님? 안녕하세요, 원래... 락스윌 이근대입니다. 하나도 안 비슷해요. 아, 죄송합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현님, 제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네. 바로 오지에서 살아남기. 그래서 이제 여기 바로 뒤편에 보시면은 네. 조그마한 부지가 하나 있는데 저기 작은 섬에 이근대현님이랑 저랑 둘이 들어가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생존 연습했던 거를 대현님한테 허락과 테스트를 받아서 대현님이 이건 잘한다, 이거는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좋네요. 저는 그냥 관람만 하면 되겠네요. 아! 관람하고 평가. 아! 관리 감독이 아니, 아, 여러분, 관리 감독은 안 돼요. 제가 또 멋있게 하나 준비했는데 관리 감독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한테는 베케이션. 아, 베케이션이 뭔가요? 베케이션. 아. 네, 베케이션? 휴가. 아, 휴가. 아, 휴가. 또 생방송 이렇게 출연하셨는데. 자, 알겠습니다. 아, 대인님, 그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 그래요? 일단은 지금 아까 정리했던 것 중에 가장 네. 재밌었던 질문. 네, 말씀하세요. 이근대인님 할머니는 진짜 달리기가 빠르신가요? 그거는 미국에서 자주 쓰는 말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내가 가짜 사나이에서 그 네. 얘기 했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 할머니 느리죠. 엄청 느리니까 느리게 하면 우리 네. 할머니하고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이고 네. 이동해라.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이근대위님 찐팬분들이 우리 근짱은 왁스 없으면 일 못한다, 생존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 저 머리 자연이에요. 아, 자연이에요. 네, 원래 힘이 많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머리를 네. 또 밀었어요? 아, 예. 그 이근대위님 뵈려고 잘 보이고 싶어서 밀고 왔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근대위님이 윽박이를 귀여워하는 것 네?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유튜브 댓글에 그런 말 많았습니다. 아. 귀엽지 않고 네. 징그럽죠. 어떻게 귀여워. 아, 근데 징그럽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제가 한국말 잘 못해가지고 좀 네.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사 그러니까 내가 라이브 하기 싫다니까. 아, 되네. 잡혔어. 이거 편집도 안 되잖아. 예, 네, 이거 완전 생방송 라이브. 라이브 방송. 만약에 방송하다 실수하면 그냥 방송 끄고 도망갈게요. 아, 사실은 존나 부담돼요. 아, 맞죠. 네. 생방송이니까. 아, 여러분. 그리고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 우리 펭귄 게임 했잖아요. 그 얼음 게임. 예, 펭귄 내가 게임. 이겼잖아요. 네. 근데 왜 제가 여기 나왔죠? 아, 제가 친구 매니저한테 엄청 부탁했어요. 대위님이랑 생방송 한번 팬분들한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대위님. 예, 남자는 딜 잘 지켜야 돼. 아, 딜을 잘 지켜야 된다. 아, 딜. 그럼 만약에 제가 또 이근 대위님 채널에 가면은 또 얼음물 5분 입수보다 더 힘든 훈련을 시키실 건가요? 한 4배 더 힘들 거예요. 각오하세요. 근데 제가 의리가 있으니까 또 많이 좋아하니까 네. 이렇게 라이브 방송 나오기를 했어요. 아, 처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이 점은 진짜 감사드립니다. 근데 4배 더 힘든 훈련이면 기대된다 그러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기획하겠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슬슬 걸어가면서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라이브 방송은 안 꺼져? 그냥 계속 녹화해요? 네, 이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화장실 가야 되면? 그냥 쌉니다. 그냥 이거 켜놓고 그냥 싼다고요? 네, 소리는 끄고 아니면 소리까지 키고 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대소변 매려우시면은 그냥 아무데나 싸시면 됩니다. 저 항상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매너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 좋아하세요.
그 좋았나 봐요? 제 팬분들은 어머 우리 오빠이 오줌 소리 봐 막 이러시거든요. 제가 나중에 오빠님 매니저 네. 처럼 네.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교육을? 네. 아, 매너 아니, 교육. 아 매너 교육? 역시 젠틀맨. 어 젠틀맨. 지금 충격 당하신 거 아니시죠? 아, 충격 받았습니다. 아 젠틀맨. 이게 제 마지막 라이브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살 하자고 사회살. 짜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카누가 있어요. 이 카누를 타고 대위님이랑 나랑 구명조끼도 싹 입고 쫙 앞에 이쪽에 작은 섬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들. 작은 섬?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 여기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오지에서 살아남기 콘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근데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자꾸 쏠리거든요. 그래서 쉽게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 입수하냐고 응 안 해요. 네, 제가 준비한 거 뭐 어느 걸 준비했는지 모르시거든요. 아예 모르시는 상태인데 제가 준비한 거 끝까지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상황 보고 아 상황을 네. 보시고 일단 제가 이근대인님 매니저 분한테는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친구여가지고 허락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매니저한테 보라고 해야 돼요. 어, 이렇게 좋아하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대위님이 이것저것 진짜 잘하시거든요. 멘탈 생존도 하시고 몸으로 생존도 되게 잘하시는데 일단 여러분들 일단 냄비가 필요하니까 오케이 반합이 집에 없더라고. 일단 냄비 하나 뭐 라면 준비했어요? 오 비슷합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집에서 사왔어요. 오케이. 왜 네, 중국집에서 벌레 하나 사왔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저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아 번데기도 안 먹어. 아 번데기 안 드세요? 아 오늘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미럼 조그만 거 하나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도 있어요. 중간 사이즈. 자, 귀엽네. 중간 사이즈. 아, 보여주세요. 네. 밥도둑 아닙니까? 네, 생존하실 때 많이 드셨던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많이 찾아봤는데,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뭐 밥 비벼서 이렇게 먹고. 배 안 고파요. 아까 차에서 던킨 도넛 처먹었어요. 아, 와, 맛있는 거 드시고 오셨네. 아, 일단, 카드 타시면 배가 고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그 다음에 요거보다, 훨씬 큰 거. 와, 이건 나도 못하겠다. 대니. 이건 진짜 shut the fuck. 보여주세요. 여러분, 일단 이거 제가 왜 준비를 했냐면 생존 이제 관련하면서 제가 대위님한테 점검 테스트를 받을 거예요. 테스트를 받으면서 땅 파서 애벌레가 나오면 먹으려고 하는데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성 좋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망의 그니까 대리님이 아까 그 면요리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했죠 여러분들. 면요리도 보여드릴게요. 와 보이시죠 대리님. 밥도둑 아니에요 대리님.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하나는 손질 뭘 샜네. 예 손질을 해왔습니다. 예, 요 친구가 그냥 꽃뱀. 예, 이거 라면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짜파게티 소스에 있고. 그 다음에 요 새끼가 살무사. 그러면 오늘은 뱀 네. 라면. 뱀라면? 아, 나 뱀라면은 생각도 못했는데. 괜찮죠? 괜찮냐? 아, 전 안 괜찮습니다. 그거 대위님 혼자 드셔도 될 것 같은데. 구워 먹으면 네. 맛있을 것 같아요. 구워 먹으면 정말 밥도둑. 아,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또 간단한 게임이 있어야 되니까 요것만 준비한 게 아니라 제가 또, 옥수수콘이랑. 이거 좋네요. 네, 저는 이거 먹었으니까. 안 됩니다. 애플레 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또 로프도 준비했고, 생소도 준비했고, 그 다음에 대인님한테 검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이어 스틱이랑 나이프. 그 다음에 야전사 조그만 거 하나랑 뭐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이 정도면 생존이 가능한 건가요? 요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 그러면 제대로 준비했는데? 아, 제대로? 아, 이거는 생존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우와. 캠핑. 아, 이 정도면 캠핑이다. 네. 와. 원래 생존이라는 게 아무것도 네. 없이. 아무것도 네. 없이. 만약에. 네. 어차피 오늘은 이런 좋은 날씨에 이렇게 베이비 무인도어 가니까. 예. 뭐 휴가라고 생각하고 올라가면 되죠. 우와. 와! 네, 저 큽니다. 네? 뭐 네? 크다고요? 그냥 큽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뒤집어지면 오늘 방송 끝이에요, 진짜로. 어차피 이거 핸드폰 방수 되잖아요. 이게 대기는 하는데. 대기는 하는데. 완벽하진 않습니다. 오케이. 출발할까요, 대인님? 예, 렛츠 고. 밀어요. 찍고 밀어. 예. 컴온! 대위님이 안 미시는 거 아닌가요? 컴온! 컴온! 렛츠고 보이! 죽어봐요.
네, 이... 예, 저... 대인이 엉덩이가 무거우실 게 아닌가요? 뭐지? 어디 가는면서요? 뭐해? 아, 예, 예. 예, 예 컴온! 감사합니다! 렛츠고! 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오늘 또 다 하게 생겼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레디, 원! 아치 하나, 투! 3! 마더포크! 우와! 오늘 방송 끝났다. 오늘 방송 끝났다. 잠깐만. 오늘 내일 이제 우리 퇴근하죠. 아 내일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잠깐만. 아 진짜 이거 퇴근이야. 잠깐만. 밸런스 유지해야지. 뭐 하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어 제가. What the fuck, man? 제가 짐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육지에 잔치차 올라가야 돼. 우주 가려야 될 것 같아. 우주 없네. 뭘 가려? 뭐 생존. 완수해야죠. 아니, 알겠습니다. Let's go. 아니, Come on. 대본에 없던 건데. 아, 나 존나 추는데. 원래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아니, 알겠습니다. 뭐? 집에 가면 안 돼. 뭘 집에 가? 지금 작동하고 있죠? 예. 아이 하고 있죠? 예. 아, 녹화할 때도 이러셨거든요. 예, 더 실존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Okay. Alright. 아, 나 진짜. 아, 잠깐만. 이 강바닥에 삼각대 잃어버렸다. 씨부레. 자, 매운 잡고. 예. 패드웨이!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근 대위, 가끔 대위, 라스트 고! 진짜. 와, 이게 진짜 리얼이다, 씨! 와! 아, 내일 왜 자꾸 웃으세요? 아,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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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저는. 봐요. 이게 어떻게 천천히 아 대리 엉덩이 아잖아 아 대 아 대리 천천히 아 진짜 아니 저번부터 우리 조회 빨리 가라고 해 come on 아 왜 이렇게 말 얘 대 천천히 come on 야 아, 뒤집을 것 같아요 오케이 come on 쫄지 않습니다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아 덥다 아 여러분 가까워요 바로 앞에요 가자 아, 어, 대인이 풍경 진짜 좋죠, 대인이. 네. 와, 대인님이랑 함께 참여해서 영광입니다. 저는요? 어, 진짜요? 네. 여러분, 대인님 나 귀여워하신다니까! 아, 대인이, 천천히. 오케이. 예, 천천히. 나머지 또 안 했어. 예, 아니, 엉덩이 지금 흔들 쬐끄신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안 가볼게요. 어. 자, 랜딩존 찾아야 돼요. 랜딩존이요? 랜딩존. 랜딩존? 네. 오케이. 레닝 소리 뜻이 뭐예요, 대인님? 우리 이제 상륙해야 되잖아요. 아, 예. 어, 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차가워. 근데 되게 즐기신다. 내가 하는 거 그냥 애들 장난인데?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오줌 내려서 오줌 좀 쌀게요. 오케이. 어, 다 쌌고. 네, 딱 여기 오후에 딱 도착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면서 중요한 게 주변 지형 탐색이 맞나요, 대인님? 맞아요. 자, 주변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돌멩이들이 좀 있고, 나무 있고, 썩은 나무, 죽은 나무, 갈대, 돌파. 어, 그 외에는 없어 보이네요. 그쵸, 여러분들? 자, 이런 데서는 윽박이는 무엇을 하느냐. 이제 식량이 또 어디 있는지 봐야겠죠, 여러분? 이쪽은 확실히, 여기 강이거든요? 다 아시죠? 남한강. 여기는 말조개가 있고요. 민물고기 몇 마리 살고 있는데, 낚시는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쉘터를 만드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쉘터가 맞나요? 두 번째 순서로. 아, 순서는 항상 네. 상황에 따라서 해야 돼요. 아, 상황이나 지형에 따라 다른가요? 네. 예를 들어, 비행기 타고, 네. 어, 뭐, 물에 추락했어요. 예. 무인도에 도착했어. 예. 그러면 상황 파악을 하고 그리고 뭐 통신할 수 있으면 바로 통신하고 장비가 있으면 아. 없으면 만약에 더운 데면 네. 굳이 불이 필요 없잖아요 예. 불은 나중에 잖아요 그렇죠 아. 항상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은 네. 상황 판단하세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은 많이 춥습니다 그러면 뭐가 먼저 되겠죠? 불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아. 코딱지 많은 섬에 다 상황 파악하지 않았어요? 주변 다 봤잖아요. 예, 그렇죠? 코딱지 주변 다 봤습니다. 네.
식량도 모이는 대충 받고 오케이. 그러면은 쉘터를 만들기 파이어. 전에 파이어. 굳이 시야도 지금 필요해요? 이 안 필요합니다. 필요 없잖아요. 예. 그렇죠. 아. 이게 물 지금 필요해요? 목 말라요? 아 아닙니다. 아, 오케이 맞다. 아 불 바로 드릴게요. 아 네 저는 파이어 스틱을 들고 다니거든요. 생존할 때. 오케이. 대인님도 가지고 다니시나요? 아니요. 에이 그러면 불을 어떻게 지피시나요? 보조. 아 그 대 저는 보호딜 했을 때 되게 막 잘 안 됐는데. 한국 기온이랑 날씨 따졌을 때 잘 안 되지 않나요? 어렵지 않나요? 요령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힘이 좀 있어야 돼요. 아 힘이 좀 딸려서 그럴 거예요. 아 네 아유 아 이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갈비 하나밖에 안 나갔습니다. 비비고 딱 비비고 이거는 언제까지 비비는 게 가장 중요하냐? 이게 막 부드러울 때까지 하는 게 맞죠 대인? 네. 역시 저 그리고 아까 손님 네. 많이 젖어 있었잖아요. 예. 건조해야 돼. 아 물기 하나도 아예. 그냥 불 안 붙어. 넵. 아 이건 몰랐네. 완전 건조. 이 정도가 맞나요? 조금 더 할까요? 아 충분해요. 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밥만 먹고 요금만 했었는데 이게 될까? 방금 요 털 올려주고. 나이스. 와, 대 이 정도면 합격 맞나요? 불합격. 아, 불합격? 예? 네. 아니, 불을 질렀는데 왜 불합격이죠? 왜 불합격인지 아세요? 예? 대 왜 그러시는 거죠? 이거 하기 전에 네. 파이어워드 미리 준비했어야죠. 파이어올드요? 파이어워드. 따이...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 네, 퍽이요? 뭐야? 파이어 네? 알죠? 파이어요? 네, 그 다음에 워드, 나무. 예,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냥 불만 꺼졌고. 네. 아, 이거 바로 준비할게요. 아, 땡가. 어, 땡가. 아, 파이어, 아, 파이어, 우드. 여러분, 여기, 죽은 나무 바로 사용할게요. 어, 예스? 예스? 여러분, 저 타이머 아닙니다. 육박님은, 네. 이 생존, 네. 보통 어떻게 배운 거예요? 아, 저는 그냥 유튜브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마다 다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네. 어. 되게 경험으로 배운 느낌이 들어요. 경험이 되니? 네. 이 맞습니다. 뭐 체계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예, 한 번도 지나치면서 예, 맞습니다. 저는 전문 팁을 좀 드릴게요. 일단 불 빨리 네. 피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와, 역시 대인이 바로 알아보시네. 이거 어떻게 하시지? 원 네. 와, 긴장했나 봐. 이게 안 되냐? 왜 안 되지? 아까 잘했던데? 근데 지금 뭐가 잘못된 건가요? 아까 그 뭐가 달라요? 똑같이 안 했잖아요. 아까랑 다르게 하고 있나? 아까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런 네. 거 지금 네. 다 잘못됐어요. 아~ 먼저 이 텐들, 이거 영어로 텐들이라고 하는데 텐들.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텐들을 네. 정확하게 만들고 아까 그 깃털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예. 네, 그거 아 그거 그게 키예요. 빨리 갖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거 빼면 없구나. 어쩐지. 와, 착전이 붙었어요. 그냥 계속 죽고 있어요. 지금 이게 네. 거의 다 썼잖아요. 이게 다 맥네슘이에요. 맥네슘. 네. 네. 미안해요. 한국말로 몰라요. 네, 아, 계속. 이 맥네슘을 네. 이걸 다 깎아내면서 예. 가루를 만들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루를 어느 정도 좀 만들어요. 아. 네, 그다음에 다시 시도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가 많이 울퉁불퉁 됐거든요, 여러분들. 만져봐요. 네. 야, 만져봐요. 어떻게 됐어? 좀 습기 있는 것 같아. 겁나 젖어 있잖아요. 말한 거 갖고 오라고.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얘 이갈 때는 왜 젖어 있냐? 아까 갈 때는 안 젖었는데? 귀를 좀 닦고. 바로 되죠? 와, 역시 바로 되네. 얇은 거, 얘보다 더 얇으면 좋아. 아, 오케이? 예. 얘 좀 두꺼워. 네. 더 얇은 거. 아, 더 얇게. 네. 얘 죽으면 또 속상하잖아요. 힘들게 켰는데.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맨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있었어가지고. 내가 그러고 오 얇은 거요. 아, 또 아, 예, 알겠습니다. 아주 얇은 거. 아, 예. 여러분 일단 아직까지 실패 아닙니다. 살아 있어요. 다행. 살았네. 살아야지. 좋아 좋아. 오빠 최고다. 아 감사합니다. 와 칭찬만. 쉘터는 어느 지형에 지으면 좋은지 그것도 여쭤보고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 쉘터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아 쉘터 완전 아키텍트처럼 만들어 보세요. 아니야 대니 아키텐트라뇨. 아키텐트 다르구나. 아 없어 보이면 안 돼. 아 간지 있는 쉘터로. 간지 있는 쉘터. 오케이. 그리고 파이어 스틱 예. 되게 잘 활용했죠. 네. 많이 썼네.
아, 보세요. 지금 거의 다 됐잖아요. 네. 평생 쓰려 그랬어요? 아, 저 이거 한 번 쓰면 좀 오래 쓰긴 씁니다. 맥니즘이 네. 다 끝났어요. 아, 많이 끝난 건가요? 네, 거의 다 썼잖아요. 네. 이게 완전 은색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네, 거의 다 썼어요. 아. 이런 색깔이 돼야 돼. 아, 까만 색깔? 네, 까만색. 아, 이거는 몰랐네. 아, 몰랐어요? 지금까지 그 어떻게 한 거야? 저는 그냥 맨날 왜 불이 안 붙지? 왜 가루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 가루가 그냥 은색도 같이 나와서 같이 불되는 줄 알았습니다. Fuck, man. 아, 대신, 여러분, 이게 무슨 아니, 말이냐면. 그런 게 궁금하지 않아요? 아, 저는 그냥. 생각 없죠? 예, 그냥 하다가, 아, 왜 안 돼? 아이, 씨부레. 왜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그 가루가. 예. 그 가루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그 가루가 생기니까 불이 나는 거예요. 네, 그 원리는 알고 있는데, 이게 은색이 되면 불이 안 붙는 거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나중에 선물 해드릴게요. 오, 네, 네, 감사합니다. 불을 여기다 지폈으니까 이게 여러분 춥거든요. 춥고 저녁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 불 근처에 쉘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인님 이 말이 맞나요? 맞아요. 대신 네. 너무 근접에 있으면 그러면 탈 수 있다. 대인님 저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가자 사나이 일대 네. 그 공혁주님한테 너 네. 입냄새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진짜 입냄새 나셨나요? 그러면 제가 공기 한 줄 알아요? 아 궁금했었습니다. 네. 가짜 사회 원 보고 갑자기 네.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고 싶다 나도. 아 저는 그거 딱 보고 나랑 어울린다. 근데 내가 진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거 하고 싶었으면 왜 특수부대에 지원 안 했어요? 아 저는 그냥 살짝 겉멋충이면서 그냥 멋있는 것만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아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어. 예, 이제 아시겠죠? 대인 제가 어떤 놈인지. 겉멋. 그러니까 안 좋은 건데? 예? 좋은 거 아닌가요 대인님? 안 좋은 거야. 예? 그러니까 대인님은 멋있기도 해서 그리고 좋고 해서 이게 하셨겠지만 저는 그냥 오로지 그냥 간지. 좀 간지나지 않나요 대인님? 간지나요. 어? 간지 나요. 무슨 간지죠? 간지도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어, 아닌가? 그리고 삽을 가지고 오다가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평탄화 작업이 되지. 어, 되게 해야지. 어, 되게 해야지. 대인님도 군 생활하실 때, 네. 어, 그, 부하분들? 어, 부하분들이, 어, 이건 대인님! 이거 안 됩니다! 할 때,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러셨나요? 아니면 솔선수범해서 먼저 이렇게 보여주는 스타일이신지 아니면은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러셨나요? 명령을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보통 리더라고 하면은 먼저 보여주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은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명령하시는 분이 아, 되게 있는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네. 장교마다 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예. 장교 아니라도 그 리더는 다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예. 저는 보통 시범 먼저 하고 아, 스타일이었어요. 역시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저 입수시키시고 역시 팔만 까는 새끼도 싫어요. 나 좀 찔렸다. 찔렸어? 예, 네, 아, 그래도 대리 그래도 저 실천도 합니다. 이빨만 안 까지 않겠습니다. 얇은 거, 얇은 거, 얇은 거. 왜 계속 두꺼운 거 하라고요? 불이 죽잖아. 아, 죄송합니다. 얇은 거. 얇은 거. 막 남은... 그리고 젖은 거 갖고 오지 마. 아, 죄송합니다. 나 쉘터도 만들고 어, 얇은 거. 야, 불 죽으면 죽었어. 아, 야, 나 불 죽으면 나도 죽으니까. 이거는 어, 나무 얇은 거!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얇은 나무! 아, 건조한 거! 예! 건조한 얇은 나무! 오 좋아 여기서 혼자 예. 잘 때도 있어요? 이런 거 어, 좋아하시죠? 예 여기서 잡았습니다 두 분 대인님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오지에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시죠? 저는 시티보이라고. 아 시티보이? 네, 도시 남자? 저는 호텔에서 자요. 아 차에서? 호텔! 아 호텔? 차 아니라. 아 차에서 왜 자? 저랑 같이 자실래요 호텔에서? 어? No. 아 호화로운 생활 콘텐츠. 어. 그냥 방송 없이도. 이륙 그대로 찬바람에 습기까지 막아주면서 발대를 마구마구 뜯어. 그 다음에 옆에다가 올려. 쿠션 역할을 딱 만들어. 오, 좋아. 밑에다가 깔아주고. 오케이, 안 돼. 여기 불 옮겨붙지 않게 조심할게요. 어, 이르다! 여러분, 오늘 쉘터 생존 끝났습니다. 옆에 비닐이 있어요. 네, 벌어진 비닐로.
아, 그 장마에 떠내려와서 버려진 지 오래된 것 같은데, 너무,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와, 근데 여러분, S급이다. 호텔이야, 호텔. 오, 게이드. 오, 좋아. 아, 근데 좀 빵꾸가 많이 나는데, 어, 완전 좋은 것 같은데? 더러워 보인다고? 아, 생존하려면 필요해. 근데 혼자 자는 것보다 두 명이 자는 게 좀 보호해도 좋고 그러지 않을까요, 대인님? 그럼 그래요. 그쵸? 그 저번에 제 보훈 훈련 했을 때, 예. 그 작은 텐트, 그게 원래 1인용 텐트잖아요. 아, 맞습니다. 같이 들어있으니까 좋지 않았어요? 어, 좋았습니다. 오늘 같이 주무실래요? 아니요. 예. 대인님, 완성시켰습니다. 윽박이의 쉘터입니다. 네? 예, 예? 일단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변 지형을 고려했을 때 물이 수위가 여기까지 절대 올라오지 않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화로 근처, 그 다음에 비닐을 두 겹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만약에 이슬이 맺힌다, 비스듬하게 옆으로 떨어지게끔 사선으로. 그리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예,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다리를 밑으로 하고 불을 머리에 가까이 할게요, 여러분. 이게 초간단으로 빠르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 설명 다 끝났어요? 예, 예, 네, 이렇게 하고 어, 머리 부분은 어, 이따가 제가 추가적으로 머리만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나 진짜 궁금한데, 네. 일부러 이거, 아니, 이거 쉘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대인님, 저는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고, 저는 진짜 거의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일단 이거 최악의 쉘터. 아, 어느 게 잘못됐나요, 대인님? 쉘터가 아니야. 아, 쉘터가 자체가 아닌데? 침낭 같아. 아, 침낭용? 네. 아, 그럼 이게 만약에 침낭용으로 만약에 만들면 쓸만했던 거였나요? 네. 보통 쉘터는, 네. 그러니까 쉘터가 뭐야? 숙소잖아요, 숙소. 이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형태 있잖아요. 네. A프레임이 있고 A자. 아, A프레임 이렇게. 네, A프레임 어, 쉘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lean-to라는 게 또 있어요. lean-to, 네. lean-to. lean-to. 아, 여운 잘. 아, 그게. 다음은 뭐예요? 어, 그 다음은 식량 구하기입니다. 벌레 나오면 진짜 먹방 바로 가요, 여러분들. 벌레 먹으면 안 돼. 아, 벌레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냐, 대리님? 제 파야 들을게요. 네. 화려한 거 처먹으면 안 돼요. 네? 화려한 거 처먹으면 안 된다고. 아, 화려한 거? 아, 맞아. 독버섯도 화려하면 버섯도. 아, 대리님. 왜요? 여기 까마귀 고기 있습니다. 아, 얘기했잖아요. 존나 많다고. 아, 예? 가지고 오라고요? 아, 이 작은 섬 뭐야? 까마귀가 죽어있는데? 이제 보여드릴게요. 와, 기생충 대박일 것 같네. 봐봐, 식량이 그냥 굴러 들어왔네. 푸드득거리는 거 아니겠지? 오리네. 대위는 치킨 잡아왔습니다. 뭐? 치킨 한 마리가 여기 있는데요. 이러면 생존 끝 아닌가요, 식량? 냄새 맡아봐요. 냄새요? 네. 저 코가 얼었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됐네. 아,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어. 어, 그걸 어떻게 아시지? 룰은, 그러니까 팁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체는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예. 잡은 거는 괜찮은데, 네. 이미 죽어 있는 것은, 네.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 아, 버릴게요. 오케이. 예. 읍박이 땅 파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읍박이 그거 먹고 싶어요? 아니요. 저 안 먹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요즘이 여러분들 시국인 만큼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 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대체 운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운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열심히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대위님 지금 여기 불 떼주고 계십니다. 뗄라무꾼이십니다. 우리 바베큐 해야죠. 예, 바베큐. 예, 스네이크 바베큐. 스네이크 바베큐. 좋아요. 개꿀맛. 자, 그러면은 스테이크 바비큐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대하고 계신다고요? 네. 진짜 오랜만에 스테이크 바비큐. 오랜만에. 아, 맛 없는데 그거. 이런 곳에는 뭐뭐가 있나요? 벌레랑 쥐랑 토끼는 여긴 없을 거고. 여기 쥐가 왜 있어요? 아, 여기 쥐 없나요? 코딱지만한 무인도에. 아, 코딱지만한 무인도. 아, 예.
좋아한다. 구해서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매번 사와서 먹어가지고. 습하고 돌 밑에 나무뿌리. 또 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운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대니 한번 같이 사다 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예, 말조개라도 한번 구해 볼게요. 말조개. 아, 있다. 호박이. 예! 찾았어요? 예, 여기 말조개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예, 말조개 찾았습니다! 어. 예, 맛있어요. 많이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가져오라 하시는데 맛있다고? 사람들. 아, 나 바지가 왜 이렇게 내려가냐, 근데. 말조개 갖고 올게요. 아, 잠깐. 아, 잠깐. 게이도? 여러분들. 아차. 바지 또 들어왔어. 여러분들, 말조개 하나 득템. 이거 하나 가지고 팀워크를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대인님이 구워서 나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고개 몇 개 가지고 왔어요? 한 개 가지고 왔습니다. 한 개? 예. 아, 잠깐만. 그거라도 구우시죠. 뭐야?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아까 안 열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안...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따가 스테이크. 네. 바베큐랑 같이. 아, 바베큐랑 같이. 야, 우리 고기 뭐 있어요? 예, 지금 스테이크 있고 이거 있고.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네. 이거 말조개 들은 건 줄 알았는데. 네. 없습니다. 다시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까 드셨어요. 예? 국장님. 네. 식량은 실패한 것 같아요. 아, 식량 실패. 제가 또 대위님 좋아하시는 것들로만 준비했거든요. 일단 소자. 저 그거 안 좋아하는데요. 아, 좋아하시지 않나요, 대위님? 스네이크 좋아한다 그랬어요. 아, 스네이크. 대위님 거. 그다음에 대위님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위님 거. 대위님이 그 좋아하시는 것들로만 딱 준비를 했습니다. 오케이. 애프타이즈로 하나. 네. 드셔보세요. 아, 제가 먼저 해야 되니? 네. 아, 저는. 아니, 아닙니다, 대위님. 왜요? 하나요. 하나요? 네. 아, 일단 편형 봐요. 아, 예, 예, 다 제가 다른 것도 준비해 와 가지고. 대위님. 일단은 또 아, 그건 제가 먹을게요. 아, 이거 아니, 아니, 제가 게스트니까. 아, 보여 드려. 아,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들 아직 못 보셔 가지고. 역시 역시 역시. 여러분들 이렇게 딱 준비했습니다. 뭐 복불복으로 한번 먹어 볼까요? 아니면은 뱀이랑 벌레만 먹어 볼까요? 오늘은 대위님께 제가 테스트 받고 배우는 날이어서 일단 준비는 다 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둘 다 뱀이랑 벌레만 먹으라고. 아, 그래요? 게스트 먼저 드리라고? 그치? 오케이. 뭘 또 조작하려고요? 야, 예, 조작 안 하겠습니다!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드래곤 같아. 네? 대검이요? 드래곤. 드래곤? 오, 여러분, 나 불을 잘 지핀다고 칭찬 아까부터 해주셨어요. 대니 혹시 그 뱀으로 막 목도 막 휘감고 하시나요? 네? 대니님? 뱀은 무슨 뜻이에요? 뱀으로 막 목이 시려우니까 막 이렇게 막 몸에도 감고 하시나요, 이렇게? 아, 전 그런 거 안 해요. 아,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구나. 네. 막 뱀이랑도 뽀뽀도 하시나요, 대니님? 막 이렇게? 뽀뽀를 왜 해요? 뱀이랑? 뱀이랑? 이상한 사람이네? 여러분, 일단 여기 한번 가봐 보겠습니다. 내 손에 왜 감아? 나 갑자기 그 생각났어요. 우리 그거 얼음. 네. 깰 때 망치로 일부러 저를 먼저. 네, 먼저 빠뜨리려고 제가 사서 해봤거든요, 대위님. 근데 안 놀라신다. 뭐라고 표현해요, 한국말로? 여우? 아, 여우. 예, 여우, 여우 새끼 맞습니다. 박스. 예, 박스? 아. 와, 간지. 와, 근데 왜. 지금까지 제가 뱀 먹방 했을 때랑은 차원이 다르게 간지가 나네요, 진짜. 와, 오케이. 아! 아, 쫄았어. 아니, 아까 그 표정 봤어요. 내 물에 빠졌을 때. 아, 대박이었어. 저 아까 진짜 추워서 깜짝 놀랐어. 근데 너무 웃겼던 게, 네. 그 우리 입수하기 전에. 네. 아, 만약에 우리 물에 들어가면 방송 끝났나 하고 그랬잖아요. 기억나? 예. 그리고 네. 바로 이어서 들어왔잖아. 진짜
짜! 입으로 나 빠뜨리신 거야. 와, 이제 나한테 장난 엄청 주시다, 이거. 대인, 저는 껍데기 벗기고 굽겠습니다. 아, 에바. 이 에바라고요? 여러분, 배고프실 것 같으니까 먼저 드릴게요. 원래, 웃 얼음 먼저 이렇게 드리는 거야. 네. 지저스. 지저스? 우후! 아, 대인, 저는 근데 이거. 대인, 저도. 아, 이제 쉣, 쉣, 쉣. 아, 여러분 이거 주식 아닙니까? 저 한번 먹어볼게요. 맞는 게 뭐다? 좋아. 확실히. 아, 내 스타일 아니야. 여러분 제 스타일도 아니네요. 근데 이 벌레가 진짜 고단백인가요? 벌레는 진짜 단백질 많죠. 아, 단백질 진짜 많은 거죠. 그러면 머리 띄고 내장 띄고 먹는 거죠? 아니, 통째로요. 예? 통째로. That's one shot. Come on. 예? 원샷이야, 대인님? 원샷! 컴온! 아! 와! 씹어! 고! 씹어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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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됐어! 씹어! 컴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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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다시 나온다. 살아있어. 아니,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죽인 다음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인 다음에 계속 나오려고 하잖아요. 아, 실수로 뱉은 거고. 아, 실수로 뱉었네. 예. 같은 거죠. 예, 대인이 근데 이거 머리랑 내장 띄어야 되지 않나요? 아, 그냥 통째로 먹으면 돼요. 에이, 서바이벌. 그 입에 들어왔던가. 아, 이거 땅바닥에 있었는데요? 땅바닥? 아닌가? 예, 그냥 여러분 똥 뗄게요. 예. 오케이, 이제 그만 하고 바로 떼버리죠.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질기죠? 아까도 그냥 먹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질겨. 똥이 입으로 나왔네. 여러분 진짜 똥이 입으로. 와, 아, 똥 빨라네. 아, 똥이 입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당연히 그렇게 되죠. 계속 그렇게 짜니까. 짜다가 계속. 아우, 갑자기 와. 나올 때까지. 와, 더 들어오지. 예, 대인 이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별했습니다. 아, 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음식이니까. 네, 검증 받아야죠. 예, 여러분, 아, 맞다. 검증 받아. 아, 내가 대인만 잘 보여야 되는 날이구나. 아니, 테스트 받고. 여러분 자꾸 채팅으로 으악으악 거리니까 먹을 수 있는데 괜히 막 못 먹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냥 바지에다가. 예? 바르네요. 자, 여러분들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아, 똥만 뺐어요, 똥만. 오케이. 자, 먹어볼게요. 내장은 다 뺐어. 결국에는 피부만 그냥 드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뭐 먹어보신다, 그거? 단백질을 왜 버리냐고? 안에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피부만 먹는 거잖아요.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아, 일단 드시고, 이거는 페널티예요. 페널티. 벌는 받아야 되니까. 예, 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피부라도 드세요. 예, 되게 즐거워하시는 것 같은데. 먹을게요, 여러분들. 사실... 오케이. 아, come on! 예, come on. 기봐. 질기죠? 응? 맛있는데요? 그래요? 예. 하나 더 갖고 오세요. 예? 뭐, 옆에? 여러분, 갖고 왔습니다. 안 벌었어. 내가 여러분들 방송 짬밥에 있어서 가가지고 카메라 앞에, 카메라 앞에 막 뱉고 할 줄 알았죠? 나 그런 놈 아닙니다. 오케이. 예. 여러분, 다시 한 번. 자, 이거는 통째로. 단백질 버리면 안 되니까요. 예, 똥만 빼겠습니다, 똥만. 오케이. 예, 대인님, 목구멍을 넘어갔습니다, 지금. 소화될 것 같습니다. 피부만 드신 거예요. 아, 피부만, 이해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저의 능력을 다 보여드려야 되는 날이니까. 자, 똥 빼고. 똥이 알짜배기라고요. 대인님은 예전에 똥 드셨나요? 그냥 통째로. 아, 그냥 통째로. 진짜 통째로 드셨나요? 진짜로. 근데 맛없어요. 아, 맛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통째로 먹겠습니다. 그래도. 최악이에요. 완전 최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통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갑니다. 씹어요. 예. 안 씹어요. 삼켰어요? 아, 입에 흠마. 씹어요. 아, disgusting. 아, 똥 봐. 아, 똥 보이죠? 맛있네요. 다행이네요. 아, 그러면. 아, 미안. 삼키고, 삼키고.
네, 이 패딩은 그냥 뭐 막 있는 패딩이네요. 예, 똥 다 묻었어요. 이거 보이던데 여기 패딩. 네? 큰일 뻔했어요. 아, 어때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먹어봤는데 채찍장에서 자꾸 놀리고 대리 옆에서 자꾸 놀리시니까 못 먹을 뻔했는데 맛은 일단 진짜 맛없습니다. 와, 얘는 진짜 똥 떼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대가리 봐요. 와, 대가. 와, 앞에 이거 집게도 크네. 집게가. 와, 얘가 그 사슴벌레인가 장수풍뎅이거든요. 이게 저 지금 말할 때마다 목구녕이랑 속에서 지금 벌레 냄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큰일 났네. 숨 쉬지 마. 아, 얘 숨 쉬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와, 얘는 여러분 똥이 진짜 크다. 냄새도 한번 맡아볼게요. 냄새를 왜 냄새 왜 냐고 되네? 아, 똥 냄새를 왜 맡아? 똥 냄새가 똥 냄새가 아닌데요? 짜장면 냄새 납니다. 짜장면 춘장. 오, 대리님 진짜요? 한번 맡아보실래요? 좀 가만히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이대면 선 넘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네, 짜장면 춘장. 아, 뻗. 짜장면. 대리님 춘장? 에? 맛있는데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진짜 이상한 사람. 와우. 병 걸린다고요? 아니야, 대위님이 옆에 계셔서 난 진짜 두렵지 않아. 나 혼자 있었으면 이렇게 큰 거 안 먹었지. 병 걸가세요. 예? 그럼 살려주시나요? 아니요, 일단 드세요. 일단. 왜냐하면 보는 게 즐거워. 자, 여러분들께 보는 즐거움 바로 드릴게요. 여러분들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갑니다. 씹어요. 어때요? 먹어보니까 흙만 나고 솥밥? 아, 아니 오. 치아가 yes. 오. 그냥 yes baby 입 다물고 드세요. 예. 좋댄다. 아, 내가 먹었습니다. 근데 대위님 오셔서 저도 용기를 내는 겁니다, 대위님.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제 대위님 차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먹어야죠? 어, 혼자 아. 평가 받는 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 이유. 내가 이거 왜 처먹어야 되는데? 예, 아무 이유 없습니다. 어, 대위님 보세요. 대위님 채찍자머리가 대위님 대인주의라고 하시는데, 아, 역시 민심이 천심이네. 아, 먹었으면 좋겠어요. 좀 가만히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그 번역. 네, 오케이. 어, 니 팀 머리, 오, 대위님, 팀 머리냐고, 팀 머리냐고 하시는데요? 알겠어요. 오. 그 손질을 어떻게 하냐면 보여드릴게요. 아! 와, 여러분들, 손질을 알려주신대요, 저? 아, 그냥 아예 똥을 옆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구나. 다 빼고 충분히. 네. 이렇게. 밖에 내장. 대위님, 채팅창 보니까 피부만 남았다고 하시는데요? 원래 얘는 똥 다 빼면 피부만 남아있어. 아, 대위님! 지금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Cheers. Cheers? Yes, cheers. 와. 여러분, 그래도 나랑 다르게 진짜 시간 안 끌고 그냥 드시네. 역시. 와, 상남자. 아, 대위님. 저 그러면 식성은 합격인가요? 식성? 아,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아, 왜냐면 윽박님이 유명한 이유가 네. 모든 거 다 먹잖아요. 예, 그럼 저 지렁이도 먹어봤고 뭐 다 먹어봤습니다. 안 먹는 게 없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식성 합격. 나이스. 어, 이거 장어 아니에요. 뱀 맞습니다. 장어 아니라 뱀이에요. 이게 이근 대위님 거고 이게 제 거거든요. 이근 대위님 거 이거 타서 쪼그라들어서 없어졌네. 와, 부럽다. 그러면... 바꿔 드실래요? 이거 같이 드시죠. 아, 이거를 네. 같이? 예, 알겠습니다. 네. 정력에 좋은 꼬리 부분 대위님 거. 그 다음에 빠기는 등. Cheers. 오케이. 예, 오케이. 자, 그러면 Cheers. 여러분. 자, 이건 같이. 예, Cheers. 잘 먹겠습니다. 뱀 정도는 그냥 뭐. 난 뱀이 맛없던데, 솔직히. 아! 어, 왜 그래, 대위님? 비린내. 예? 비린내 존나 싫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한우 고기 먹으러 가요. 아, 대위님 오늘 제가 방송 끝나고 여기에 소고기집 진짜 맛있는 데 있거든요. 오늘 제가 쏘겠습니다. 스네이크 먹방. 예. 지금 수액 여러분, 근데 뱀은 뱀 아니야. 근데 나는 뱀을 안 좋아해. 생김새부터 좀 그렇잖아. 네. 미국에서 뱀을 좀 먹어봤는데 네. 좀 사냥하면서 근데 이건 진짜 비린내가 너무 심하네. 아, 이거 식용이라서 그런 건가? 근데 허가받은 데서 일단 구입을 뱀 먹은 거 중에서는 최악이에요. 최악이에요? 비린내 때문에.
역시.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구조 요청이랑 탈출 두 개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전 장작을 들고 쏴쏴쏴 흔들면서 소리를 질러면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무인도였으면 그게 안 통하겠죠? 무인도에서 제일 좋은 신호가 뭐냐면 연기? 연기. 아, 연기. 제일 좋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그 만화책이나 영화 보면은 뭐 돌멩이로 뭐 SOS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뭐 커야 통신? 돼요. 엄청 커야 돼. 아. 그 다음은 통신? 아, 그리고 또 여기 주변에 봐요. 뭐 네. 있어요? 여기 진짜 기가 막힌 신호 있어요. 아,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게 이 안에 있나요, 대인님? 냄비로 꽹가리 치기? 아, 냄비. 네. 오, 내, 오. 신나잖아요. 근데 냄비로 소리 내기? 아, 소리? 네. What? Fuck, man. 소리가 작구나. 방사가 있잖아요. 햇빛이 지금 떠 있잖아요. 아, 빛반사! 아, 형님. 아, 내가 맞다. 내가 테스트 받는 거지. 안 되는데요, 대표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야, 빛이 근데 안, 해가 있는데 이거 안 되는데요, 대표님? 아니, 저 진짜. 여러분, 웃지 말고 알려주세요. 네? 깜짝하고요. 네. 해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현님입니다. 대현님 앞에서 표정이,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지? 나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 네, 지금 기억나.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일단, 네. 거울이 제일 좋고. 네. 여기는 샤이니하지 않잖아요. 샤이니 해야 돼. 샤이니, 샤이니. 네, 샤이니. 매끈매끈? 아, 그 방사가 잘 나는 부분이요. 아, 반사가 네, 잘 되는 분? 네, 그래서. 부분? 네, 부분. 그래서, 여기 아마 더 좋을 거예요. 네. 측면이. 아, 아. 그래서 들어가 봐요. 네. 여기가 더 샤이니하지 않아요? 아, 지금. 여기보다는. 예. 여기가 더 샤이니하잖아요. 아, 훨씬 지금 보입니다. 네. 그리고 조준하는 방식. 네. 이렇게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네. 거울로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거울과 방사를 받고, 그 다음에 네. 그 샤인을 찾아야 돼. 네. 그러니까 방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샤이니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빛 잘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은 손가락을 V자로 이렇게 해서 조준해서. 한번 찾아봐요, 손을. 손은 멀리. 손은 멀리. 네. 아, 찾았다. 찾았죠? 찾았다, 네. 찾았다. 제 눈에 지금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 아, 나 찾았어! 나 찾았어! 나도 눈 아파. 대인 눈 엄청 아프시겠다. 네, 이게 신기한 게, 네. 저는 되게 가까이, 거리가 되게 가까이 있잖아요. 네. 멀리는 비행기한테도 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걸로 무인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와, 이거 네. 진짜 꿀팁이네. 우와, 대인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렸습니다. 그러면 저 이 부분도 바로 습득했으니까 이 부분도 합격인가요? 이 부분은 제가 알려줬으니까 불합격. 네. 냉, 네. 그 뭐라 그러지? 냉정하시네. 다음은 뭐예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 탈출이 남아있습니다. 탈출. 탈출? 또 물에 빠지려고요? 네, 아, 이번엔 수영 해야죠. 아, 무슨 말씀이세요? 좋아. 좋죠. 아, 수영 안 됩니다. 떠내려갑니다. 이거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똥이 아직도 손에 나고 있어. 네? 네, 그럼 저랑 같이 목욕하실래요? 집에 가서? 네? 저랑 같이 목욕하실래요? 집에서? 따로. 아, 따로. 오케이, 따로, 오케이. 따로, 예, 따로. 혼자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밀고 싶다. 일단 불 확실히. 아, 근데 좀 불쌍해요. 좀 불쌍해서 못 밀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약해졌어요. 아, 네. 마음이 약해졌어요. 밀려고 하신 거 아니죠? 에이, 설마. 아, 예, 진짜 하려고 그랬었어요. 예! 아, 진짜로. 아, 안 됩니다. 아, 팬들이 원해가지고. 아, 진짜 지금만 그러는 거지? 다들 울어요, 울어. 아, 교육생이었으면 아마 바늘을 죽였을 텐데, 지금은.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세요, 팬분들. 진짜. 아, 바지. 다음에 할게요. 뭘 봐요? 예? 네? 설마? 아, 설마 제가 그러겠어요? 아, 진짜 안 됩니다. 저 죽습니다, 내일.
대 지금 저 모듬에터리 엄청 많아. 아, 대! 꽃등심 10인분. 진짜 대인이 진짜 이거 빠지면 큰일 나요. 아까 저 얘 저 3일 아까 다 잃어버렸거든요. 아, 대인 진짜 저 갔다가 여기 또 와야 돼요. 피디님 데리러. 진짜 제발. 저 꽃등심 10인분 진심이에요. 제가 예. 아까 입수했잖아요. 대인 진짜 봐주시면 안 돼요. 진짜 카메라 이거 빠지면 여기 못 찾아요. 진짜. 예, 대인이. 제가 레이디한테는 젠틀하게 해도 예. 그 저한테는 좀 러프하게 좀 다이나믹하게 가면 되잖아요, 그쵸? 아니요 아니요 천천히. 아 자자자 천천히 대인 천천히. 아 진짜 대인 아 진짜 여기 진짜 아 이거 아 카누가 좁아. 아 대인 천천히 대인님 저 나가서 애벌레 두 개 더 먹을게요 그냥 진짜. 아 천천히. 아 뭐라고요? 애벌레 더 먹는다고요? 예 입도 안 하.. 아 입도 진짜 지금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손 이것도 아 저 대인 천천히 네, 감사합니다. 컴온. 아, 네 컴온 빨리. 네 또, 감사합니다. 지금 예. 패들링 하고 있다면 그냥 예 하고 내고 있어요. 예 저 패들링 하고 있어요. 힐링 안 합니다. 열심히 안 하면 우리 있어.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 잘 들을게요 대인. 아, 예 보여주세요. 네 여기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 더 빨리 하겠습니다. 예, 진짜 이것도 평가예요. 예, 평가 탈출하는 거. 패드링 평가. 예, 임마. 조심하십니다. 많은 지시 입수할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빨았습니다. 예. 아, 대인! 이러면 제가, 아, 대인 잠시만요! 아, 이러면! 아, 대인 진짜! 아, 이러면! 아, 털! 예. 아, 털! 오른쪽 더 세게! 예! 오른쪽 더 세게! 더 빨리! 더 빨리! 아, 털! 예스! 아, 대인! 아, 대신 아니라, 카메라, 카메라! 아, 저 핸드폰 가만히 있습니다! 아, 천천히, 대신, 천천히! 아, 대신, 진짜 다시, 아, 소고기 20인분, 진짜! 아, 대신, 진짜! 아, 카메라, 대신, 안 가는! 아, 대신, 저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털! 예, 우털! 예, 아, 우털! 예, 우털, 예, 아십니다. 생겼어. 아, 죄송합니다. 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대신이.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예. 불쌍해서 봐줬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큰 마음 먹고. 아 저 진짜 죽음을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저희 이제 저랑 함께 짧고 굵게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는데 네. 제가 만약에 무인도에 가면은 저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 아니면은 반반이었을까요? 애매하네요. 아 애매하다. 제 생각에는 네.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 있으니까 그게 네.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 멘탈 네. 긍정적 해피한 마인드. 해피한 마인드. 네, 그래서 살아남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완전 극찬인데? 와, 감사합니다, 대인님. 그럼 제가 좀 보완을 해야 된다면, 어느 거를 좀 중점으로 보완을 할까요, 대인님? 말 좀 줄이면 될 것 같아요. 하긴, 말 많이 안 하는 것도 중요해, 맞죠, 대인님? 열량 뺏긴 네, 거 막 하니까. 왜냐면 너무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아, 역시. 쉬지도 않고 계속. 말을 하니까 예 이게 생방송 역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정신이 없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고기 아 방송 종료하고 소고기 진짜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기대하겠습니다 예 대인 진짜예요 진짜로 진짜 맛있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 방송 스포 살짝 해보면은 나중에 이근대님이랑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수렵을 여기까지 여러분들 안녕 락스요 이근대이었습니다 밥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 부탁드릴게요!